사진으로 하면 괜찮겠어요? 나 이거 해도 괜찮겠어요? 이걸 깨는 거 보고 싶어요? 번개 한번 할까요? 보고 싶어요? 이거 정식적인 캐릭터랍니다. 재밌죠? 슈퍼챗이 안 되네요. 그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유튜브 실시간을 처음 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처음 소통하는 건데, 애초에 뭐 유튜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러 이런 미친 비둘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8만 킬 가능은 모르겠는데, 4만 킬, 5만 킬은 이걸 6만 킬은 가능할 것 같은데, 6만 킬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비둘기는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계속 나갈 거거든요. 쌍둘기가 이렇게 또 나오네. 이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저 버그 쓴 거 아니거든요? 모바일 게임 아니고 스팀 게임입니다. 킬을 많이 하려면, 성선은 필요하지. 한데, 그냥, 색다르게, 라이프로 간다. 라이프로 간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이제 버그 쓰네? 이거 무조건 나오겠나? 버그 쓰겠네 이거. 이 사람 사기꾼이네. 순 버그 아닙니다. 이런 캐릭터가 걸려버렸어. 사실 잡아주세요. 쌉 따는기지. 캐릭터로 사실 잡을 수 있습니다. 쏴째 증가시켜. 비둘기 크기는 어떻게 되는거죠? 비둘기는 조그만 합니다. 네, 화질이 안좋아 보이죠? 화질 올리는 버튼으로 화질을 높이시면 될겁니다. 그게 안되면은 이거는 치트키가 아닌데, 치트키 친 것 같네, 이건. 트위치로 오셔도 되고요. 트위치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송출이에요. 트위치도, 트위치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구매랑 가야겠는데요. 이건 핵이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진짜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데, 이거 번개 딜량 원콤인가요? 딜이 아니라 이거 제가 쿨타임이 없어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좀 시끄럽다. 그치? 인정? 확실히 조용해지네. 어휴, 조용해라. 핵 아니에요. 핵으로 얻은 캐릭터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핵쟁이 같잖아. 사기치는 거 아님요? 사기는 무슨. 사기치고 싶네요. 그거 다. 아, 10시간째 방송하고 있네. 너무 조용한데? 살짝만 올리도록 해요. 인정? 아, 너무 뭐라고. 무기 하나씩 다 드셔보세요. 범위 증가? 야, 여기서 범위가 더 증가된다면 그거는 어떤 느낌일까? 캐릭터가 보이질 않아. 어떤 캐릭터로 플레이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형, 이성 먹은 다음에 무한 오른쪽으로 가자. 오케이. 지금 초반에는 어차피 다 죽기 때문에. 야, 이거 무조건 5만 6만 넘어. 이거 모바일 게임 맞아요? 모바일 게임 아니라 스팀 게임입니다. 지속시간? 필요 없잖아. 필요 없어. 지속시간이 필요 없어. 이거 5만이 뭐야. 더 될 수도 있어요. 맘먹는다면 번개 하나로도. 스팀이라고 PC 게임이고요. 뭐야, 번개 어떻게 된 거야? 번개가 미친 듯이 친 거야? 모바일에는 설마 이걸로도 5만 미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미션은 아닌데 일단 해보는 거긴 한데, 혼자 스스로의 도전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정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캐릭터, 이런 지금 이런 거 트레이너 못 만져요. 번들로도 못 만져. 방금 그거 메모장으로도 이거 이렇게 못 만져요. 쿨타임 건드리면 안 돼요. 게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임 이런 플레이 보기 힘듭니다. 정규 캐릭이니까 인정해줘야지. 이거 보기 힘들어요. 이런 캐릭터 이거 10만 킬 갑니까? 이동속도 키워가지고
10만 킬 도전? 그럴까? 일단 10만 킬은 안 될 것 같은데? 최대한 킬을 미친놈처럼 내볼게요 한번. 그거는 해볼게. 그러면 일단 새를 먹은 시점부터 좀 에러긴 한데 10만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대한이 6만인가 7만인가? 그 핵 썼을 때 기준 8만 못 넘던데. 그니까요. 그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끝까지 이제 가보자는 거지. 그리고 진짜 새로운 도전 핵 없이 사진 잡기 가능. 이번 판은 가능. 자 최고의 딜을 내려면 야 이거 보이냐 이거 보이냐 이거 보... 이거 보이냐 이게 보석봐 보석인가 이거 뭔가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룬을 이렇게 키워버렸지 뭐야. 비둘기 먹었으니까 10만 쉬울 듯. 근데 지금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몹 개체수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쿨타임 버릴까? 이거 미쳤다. 펜타그램 하면 끝나잖아. 아니야? 펜타그램 하면 끝나잖아. 근데 펜타그램 하는 순간 영원히 레벨업 못해. 영원히 레벨업 못해. 계속 터질 거니까 영원히 레벨업 못해.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이동속도 보자. 이동속도가 없어. 투사체 속도야. 이거 하면은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거 하면 영원히 안녕. 펜타그램 고고. 근데 아예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펜타그램을 레벨업 좀 하고 먹자. 어때?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쿨타임이 없잖아요. 쿨타임 책을 먹을 필요도 없고 비둘기 갓돌기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갓돌기 갓돌 하니까. 아니면 이거 갓돌기 가지 말까? 이거 부메랑 먹으면 끝나거든요. 부메랑 죽네 왔다 갔다 그러면서 다 쓸 거거든. 아니면 일단 생각해. 어차피 갓돌기 만들 수 있으니까. 뭐지 스킨 깐 건가요? 아니요. 이제 다 스킨 깠다고 됐네? 얘기가? 이제 다 스킨 깐 걸로 된 건가요? 화면이 달라요? 왜 다르지? 펜타그램 가면 25분 동안 뭐하나요? 대화? 우리끼리 소소한 소통? 아니 이게 지금 사신이라는 캐릭터예요. 베타 버전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신이라는 캐릭터인데 갓돌기 왔어요. 같은 화면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지? 왜 이렇게 멈추질 않네. 레벨업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정식 버전 아닌 거예요? 정식 버전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베타 버전이라고 있거든요. 그 정식 게임에서 베타 버전을 플레이 해볼 수 있게 해줬어요. 다음 업데이트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거를 플레이했는데. 아니 이게 닭돌기는 여러분 그 닭돌기를 지금 제가 왜 가냐면요 이거 왜 가냐면요 비둘기를 그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아유 또 비둘기 좋아하니까 데미지 업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신 잡는데 좀 필요하겠죠? 그 비둘기를 또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방송하면 좀 웃기겠지만 비둘기를 또 보고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영상 어디 가서 봅니까? 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무세. 일단 레벨업 하자고 그냥.
멀미나요? 두사치는 줄일 수 없어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경험첩 좀 먹어주세요. 경험첩이요? 경험첩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어차피 만렙 찍는 거는 문제 없단 말이죠. 레벨이 몇 가지 올라가나가 조금 궁금한 건가? 다 했어요. 모든 거 다 했는데 정식 버전에서 둔마리오랑 포션 아줌마 해금 못해요. 그걸 해금하려면 베타 버전 오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해금 조건이 맨날 하시는 걸 거예요. 5,000원 벌기거든요. 캐릭터 하나로 5,000원 벌기 이런 게 해금 조건인데 그런 거 정식 게임에서 맨날 하시잖아요. 근데 안 풀리잖아요. 그거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업데이트는 뭐 아까 여러분들의 소식을 빌리자면 소식통을 빌리자면 오늘은 미국에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내일은 이제 한국에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런 소리들이 들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금하는 조건은 아마 업데이트 되면 똑같지 않을까. 사신 캐릭터는 사신을 잡으면 열리고요. 지금 그 사신 캐릭터입니다. 보이지 않겠지만 보일 수가 없겠지만 그 사신 캐릭터고요. 그리고 투스 다 깎고 포션 아줌마는 자 후다임 찍을 필요가 없고 이동 속도 포션 아줌마는 한 게임에서 누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누적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게임에서 인게임에서 체력 1000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이제 치킨을 많이 먹고 뭐 하라고 뭐 흡혈을 하든 그런 걸로 이제 30분 되면 목 따로 오는 놈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 판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속 찍었기 때문에 지금 좀 괜찮아요. 쿨타임을 따로 가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매직 미사일도 없겠다. 이제 좀 쓰르고 다니고 다 제 킬수 올라갑니다. 쓸어 담아. 좀 레벨업 좀 하자. 킬수 올라가요. 자 저게 내 구독자 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 구독자 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기분 좋게. 자 채찍 각성시키면 흡혈 생겨요. 자 만 찍었습니다. 만다리 정식 버전에서 시드랑 얼음 레이저로 얼려놓고 죽이려고 했더니 한 마리 더 나오면 1분마다 나옵니다. 1분마다 그게 사신이 드롭이 돼요. 드롭이 된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젠이 돼요. 계속 1분마다 늘어나요. 쓸어 담고 있어요. 좋아요. 아이템 범위가 이렇게 넓었나? 범위 자체가 넓어진 건가? 다 쓸어 담는다 이제. 빈칸 없다. 다 쓸어 담아 진짜로. 미쳤다. 이 빌드 가능할지 할지도. 자석이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냥 달려도 돼요 이제. 더러워서 포기했음. 이속. 보스 버티는 거 봐라. 요 녀석. 야 왜 이렇게 세? 오른쪽 쭉 가면은 이제 가면 나와요. 가면 여기 바로 나왔죠. 그 얘기 할 줄 알고 제가 딱 가면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예언이라고 하죠. 선견 지명. 자 벌써 화질 구체야? 벌써? 자 13,000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속을 늘려줘요. 야 이속 늘리니까 좀 편하다. 자 번개가 속도 기자네요. 빛의 속도라고 들어 차여봤나? 빛의 속도로 차여봤나? 좀 비슷하죠? 번개 아직 3레벨입니다 저 친구가 8레벨까지 가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범위도 미쳤을텐데? 범위도 미쳤을텐데? 오예 투스 다 깎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방송을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데미지 업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해골인가요? 아니요 해골 진화 버전인 요 보이지 않겠지만 사신입니다. 사신입니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게임 끝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골이 망토를 둘렀죠. 맞아요. 표현 정확합니다.
15,000 11분에 15,000 자, 이 킬수를 몇 만이나 넘길 수 있을지 회관 쓰고 최대 킬수 넘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시원하다. 근데 좀 어지럽긴 한데 이속 말랩 좀 더 빨라요. 모든 걸 쓸어 담습니다. 자 이게 몇 만까지 갈까? 이동하면서 하긴 한데 미쳤다 이거는. 이게 너무 아 너무 이거는 에바 세바 아닌가. 자 여기서 번개 번개가 미쳤어. 왜 이렇게 다 커요? 그니까요 이게 당첨이 돼버렸어요. 랜덤인데 이 캐릭터 능력이 랜덤으로 능력치 값을 그거 해줘요. 바꿔줘요. 랜덤으로 능력치 값을 바꿔주는데 이번에 플레이했는데 이건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템 범위가 늘어나고요. 아이템 범위가 늘어났어요. 이 게임에서 아이템 범위가 범위가 늘어난다는 그 개념이 공격 범위가 늘어난다는 개념이 이게 투사체가 커지거든요. 크기가 비둘기 먼저 하고 업그레이드하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999 어차피 레벨업은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 달라질 거 없어. 지금은 여기서 30분 동안 킬을 얼마나 내느냐를 설정 삼고 있기 때문에. 경험치 싹쓸이가 안 떠줘도 돼요.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행운이 마이너스인 것 같거든. 행운이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아이템 아무것도 안 뜨죠. 그 치킨 이런 것도 안 뜨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죠? 구구구구 행운이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긴 했는데 공격적으로 잘 나왔는데 이게 그 행운 쪽으로 그런 능력치 쪽으로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야, 아 힘들기 2만 넘었습니다. 야, 2만 킬 넘었다고? 잘하면 이거 15분 되기 전에 2만 5천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번개 미쳤다. 동전 꽂아놓을까? 동전 꽂아놔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빈책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안 먹었을 거야. 쿨타임이 이런데 뭔 책을 먹어.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데미지가 너무 약한가? 오케이 행운이 마이너스는 아닌가 본데. 범위 더 커져. 범위 더 커져. 빨라져. 범위 더 커져. 아 네 사실 상관은 없어가지고 그 지금 새부터 진화시키면은 그 확률적으로 더 좋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뭐가 나와도 사실. 그럼 갓돌기 하고 뭘 노려볼까? 펜타그램? 너무 사기인데? 엄청난 조합이긴 한데 번개가 화면 밖으로 지금 번개 봐. 저게 그거예요. 철창인데 전기우리인 거야. 전기우리라서 아무도 갈 수가 없어. 그런 느낌이에요. 쓸어 담는 거 봐. 미쳤어. 범위 아이템 범위. 근데 나는 달려가지만 쟤네들은 들어올 수 없는. 3만! 야 3만? 15분에 3만? 예 투수 다 깎고. 아 팔로 감사합니다. 야 15분에 3만? 미친. 전기파리채? 비슷해요 지금 하는 꼬라지가. 최대 킬수다 이거 진짜. 보스 아 내 속도를 지금 늦추지 마. 내 아이템은 먹어야 돼. 더 세져야 돼. 칼도 미쳤겠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딴딴딴딴딴. 두 개 안 나오냐 왜? 소름 끼치는 게 계속 레벨업 해야 돼가지고 거의 한 마리도 안 놓쳤거든요 이번 게임. 그렇게 생각하면 뭔 느낌인지 알겠죠? 한 마리도 안 놓쳤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번개가 무제한이라서 거의 한 마리도 안 놓쳤다고 보면 되거든요? 키수가? 물론 시간이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긴 한데 초반 몇 킬 정도? 몇백 킬 정도? 웬만하면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거의 맥스치가 아닐까. 뭐야? 상자를 어떻게 먹은 거야? 칼 더 나가요. 미쳤어요. 더 빠르고 더 빨리 나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속을 언제 먹느냐? 이 속 먹었다. 말렙이다. 이게 이 속을 다 먹은 풀 랩입니다. 텐가이라는 게임에서 아 뭔지 알아요. 텐가이라는 게임 슈팅 게임이잖아요. 2D 슈팅 게임. 알지 알지. 이런 칼 쏘는 애가 뒤에 무슨 그 광선 쏘잖아요. 홍롱롱롱 하는 광선 쏴가지고 이속을 먹었어요. 이속을 먹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게 최고 이속 속도라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랍니다. 얘 다 사라지잖아. 말하면 거의 아셔. 저는 이제 문화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제 시대가 아니라도 잘 알고 있죠. 텐가이 갓겜. 위아래 위위 하면은 그거 나오죠. 위 그 뭐지? 그 암튼 나옵니다. 그 히든 캐릭터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위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고를 수 있게 문방구에서 설정을 해두죠. 오락실에서. 어? 칼 쓰는 거 학지훈인가?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름이 그렇던 거 같은데? 텐가 갖고 계시나? 텐가가 뭐야? 텐가이는 아닌데. 아인! 그래요. 아인이라는 게 보스 그 캐릭터 이름입니다. 칼 쓰는 애. 그 사무라이 소드 쓰면은 보스 다음 방. 꽉! 자, 4만 킬 돌파. 지금 4만 킬 돌파? 굉장한걸? 진짜로? 18분인데 4만 킬이야. 야, 씨. 5만 킬은 금방 가겠다. 다음에 무기 하나 더 생깁니다. 곧 이 보스 잡고 어차피 앞으로 가면 앞에 나와요 보스가.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뒤에서 죽지 않는 이상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좋아요. 동년배 다시 한번 확인. 저 어려요. 끝. 그리고 이제 레벨업 하면은 어떤 무기가 신규로서 나올지 거기서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아니다. 새가 나와가지고 여러 번 기회가 있을 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펜타그램 가야겠다. 인정? 아, 성인용품 이름이 텐가이요? 개쩌네. 저희도 어린데요? 나 뭐라고 안 했는데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왜 찔려하시죠? 자 보자. 42,000 돌파. 망했다. 망했어. 망했습니다. 여기서 뭘 봐. 망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이거. 26살이죠? 저요? 더 어리다고 하면? 자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력한 뭘 보려면 파이어볼 아니면은 이거 가야 되거든요? 파이어볼 아니면은 이거 가야 돼. 크로스 가야 되는데 여기서 파이어볼은 각성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부메랑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각성을 보여줘. 부메랑 있지. 없어. 방법이 없어. 각성을 보여드리려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메랑이 훨씬 대충 아무거나 의미 없는 것 같아.
뭔 소리, 왜 의미가 없어. 엄청난 우린 부메랑 크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미쳤잖아 부메랑. 그럼 부메랑이 지나면 칼이 되잖아요. 그 미친 칼이 날아다닌다니까. 그 크기의 칼은 얼마나 클까. 미쳤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잖아. 범위가 최대로 늘어난다면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배친. 그럼 댓글에 분명히 핵인가요? 핵 버전 어디서 다운받죠? 알려주세요. 가 달리겠지만 자, 슈팅게임이 됐죠. 이제 보스가 어디 있었는데 보스가 어디 있었는데 어, 여기 있네. 이따 보자. 보스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따 보자. 죽었나? 아직 안 죽었나? 죽었나? 어디 간 거야? 나도 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보스다. 이따 보자. 어? 야 미쳤다. 야 46,000. 야 20분대인데 46,000 킬? 미쳤다 진짜로. 빌드의 차이가 아니야. 이거는 캐릭터 능력의 차이긴 한데 야 미쳤다 이건. 용영님도 크시.. 당연한 소리. 보스에 따라오는구만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무쌍이에요 진짜 무쌍. 근데 이게 핵을 안 쓴 그 느낌이라는 게 이거는 무조건 밸런스 패치가 나온다면? 이 캐릭터가 나온다면 밸런스 패치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거 30분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죽지 않는다면? 죽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죽지 않는다면? 그걸 생각하고 지금 얘를 데리고 온 거긴 한데 여기까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아까 시작할 때 아 이거 될까 그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한 거거든요. 지금 유튜브 330분이 보고 계시고요. 트위치는 30분이 보고 계시네요. 그 유튜브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세요. 트위치 분들도 가서 구독 눌러주세요. 저 커뮤니티 열고 싶단 말이에요. 그놈의 커뮤니티. 자 이제 8분만 좀 버텨볼게요 여러분. 재밌는 거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진짜로. 사신을 자 여러분 기대를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임의로 사신 해금법 말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대할 만한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기대되는데? 이거? 얘 무적이에요. 얘 지금 무적이란 말이에요. 들어봐. 얘 무적이야. 저 처음 보는데 둘 다 구독 눌렀어. 감사합니다. 얘 무적이야. 이 캐릭터가 무적이에요. 왜 무적이냐면 제가 아까 우연찮게 돌렸을 때 얘 캐릭터가 체력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얘 친구가 이 친구가 무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아까는 그 아까는 뭐 모종의 방법으로 이제 데미지를 올려가지고 사신을 잡았는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데미지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미지로 사신을 잡으면은 얼마나 힘들게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보이겠죠? 그게 좀 궁금해요. 데미지는 그대로니까 거의 모조리 버티는 게 보이죠? 사신 잡으러 갈 거예요 이제. 6분 뒤에 잡아요. 1시간 버티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상자 나오면은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상자가 뒤쪽에 있네. 앞쪽에 보스 나오면은 이따 5만 돌파. 저건 뭔 캐릭임? 사신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웃긴데 사신 캐릭터입니다. 해골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사신이라는 캐릭터인데 지금 살짝 지금 칼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흔들리는 칼들 속에서 여기 잘 봐요. 마우스 잘 봐. 마우스 여기 시간 쪽 마우스 잘 봐요. 시간 쪽에 마우스 있죠. 시간 쪽에 마우스가 있는데 이걸 짜오다 보면은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에 이제 웃는 모습이 살짝 보일 때가 있어.
흔들리는 칼들 속에서 여기 보여? 보여? 네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사신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보여드렸어요. 일단 사신 캐릭터 얻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잡긴 잡지? 못 잡니? 100% 못 잡네? 와 안 되네 이게. 잡긴 잡는데 진짜 더뎌요. 아 딜이 안 나오나봐. 데미지 50%가 없어서 그런가? 캐릭터 이름이 이치고랍니다. 저 있어요. 저 갖고 있어요. 캐릭터 이름 용용인 거 갖고 있거든요. 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는 될까 이게? 아니 잡기는 잡아요. 경험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올라가는 거 보면은 킬수도 엄청 잘 오르고. 아, 최대한은 아니겠다 이게 그죠? 6만까지는 갈 것 같다. 근데 6만 이후로 힘들 듯. 만렙이에요 다. 그리고 아직 칼을 그걸 못했어요. 뭐라고 하죠? 각성. 야 미쳤다. 보스가 보여야 보스 보이면 얘기 좀 보스 보이면 얘기 좀. 보스가 안 보이거든요? 저도 렉 걸려가지고 이제. 여러분 좀만 버티세요. 다 왔습니다. 그 보스가 어딨죠? 보스가 보여야 잡는데 보스가 보이지 않아. 여깄다! 너 이 녀석! 죽어라! 어서! 좋아! 각성하게! 저 칼! 칼 얼마나 큰지 봅시다. 아,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뒤로 안 가. 칼이 무슨 야! 실제로 잡아도 되겠는데? 실제로 잡아도 되겠는데? 이 미친. 아니 말씀드릴게요. 왜 오른쪽으로만 가냐면 왼쪽으로 가면은 몹이 나오는 개체수가 더 줄어들어요. 이상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만 달려요. 사실 못 잡을 것 같다고요? 아이 무슨 소리. 일단 죽지만 않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지만 않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인 데미지로 사신을 잡으면은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한데? 렉 걸려 진짜로. 와우 마이 아이즈 미투 퍼킹 테러블. 오케이. 무기가 왜 이렇게 커요? 이게 우연찮게 걸렸어요 랜덤으로. 이게 안 좋은 게 밀려요. 얘네들이 밀려가지고 안 못 들어와. 이게 데미지 올라가, 그러니까 킬수 올라가는 게 이게 더 빨라요. 이거 엔딩도 있나요? 엔딩은 현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위 왜 이렇게 크지?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지금 하는 캐릭터가 랜덤으로 능력치가 결정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범위가 개 크게 나왔어요. 가능한가요? 그 궁금해서, 그 너무 궁금해서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살살 이동할까요? 살살? 그게 더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게 달라요. 가만히 있는 거랑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멈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점점 계속 많이 잡혀 올라가는 게 보여요. 못 잡긴 한데 한 방에 범위가 번개 범위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너무 신기하네요. 그 저도 사실은 못 잡겠지. 자 봅시다. 나도 궁금해.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 상태긴 한데 저도 궁금해요 너무. 매직 서바이벌 같이 융합 기술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개념이 있나요? 그 게임에? 그러면은 나올 확률도 있어요. 이게 그 게임을 많이 따라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사실은 벽대 있어야 돼요. 저는 일단 개겨 볼랍니다. 책장 안에 들어가는 거 아는데 개겨 볼랍니다. 얼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방어막도 없고요. 한번 개겨 보겠습니다.
사실 시간 된다면 세 마리 되잖아요. 세 마리 이후에 본 적도 없잖아요. 네 마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해 봅시다. 사신피가 6만이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는데 봅시다 한번. 궁금하잖아. 뒤딸려서 기록갱선은 깨비. 야, 이 정도면은 기록갱선 했다고 칩니다. 6만인데? 다섯 마리까지 봤어요. 치트 아니에요. 베타 버전입니다. 그냥 치트면 치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베타 버전이에요. 다섯 마리까지? 그럼 한번 열 마리 봐볼까? 가능하면? 아까는 치트였잖아요. 아까는 치트였단 말이야. 40분은 야 렉 걸려. 진짜 렉 걸려. 방송 이거 터지겠는데 이러다. 좀 있으면 이제 10초 뒤면은 잠잠히 질 거기 때문에 좀만 버텨주세요. 진짜 장난 아니야. 딜이 안 나와. 여기서 데미지 딜 키잖아요. 딜 몇 나오는지. 그건 터져요. 자, 자 안 죽 거 저 안 죽거든요. 지금 사실 막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저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피아노. 얘 뭐야? 넌 뭐니? 사실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보이죠? 사실 맞는 거. 이왕 여기서 뭘 어떻게 확인하지? 데미지 켜주세요. 오케이. 이제 사실 한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데미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데미지가 왜 1의 데미지인지 알겠어. 여러분 이거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지만 데미지가 쓰레기가 된 거예요. 데미지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지금 말랩 찍었지만 지금 사실 한 사실 한 마리입니다. 사실 한 마리. 사실 두 마리. 나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못할 거 아니야. 우리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마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데미지 보이시나요? 데미지가 두 가닥으로 따라오죠. 두 마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마리의 사신을 1분째 때리고 있어요. 10의 데미지로. 데미지 업도 없고 데미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이죠? 이게 완전 그 좀 초보 데미지란 말이야. 근데 이 정도 들어가면은 그래도 한 15분대에서 20분대 데미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투사치 속도랑 보면은 거의 근데 후반까지 먹혔단 말이에요. 아까 그게 제대로 게임했다고 쳐도 맞잖아. 뭔지 알겠죠? 지금 2분째 때리고 있어요. 붙습니다. 3마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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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3개로 따라 이거 보이죠? 데미지가 3개로 따라옵니다. 못 잡아. 다 잡는 건 불가능한데 한 마리를 잡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야.
안녕 나의 안녕 나의 자랑스러운 사신 군단들아. 형은 떠난다. 너희는 여기 남아있겠지만 많은 플레이어들을 죽이겠지만 마음속에 형을 품고 살아가렴. 아디오스. 미친 100분이야. 사신 해보고 싶네요. 이게 사신 캐릭터예요.